가서 또 그거를 돌려서 또 일본 애들 아날로그 너무 싫어. 왠지 사는 것도 편지 보내야 될 것 같아. 현지 그런 상수는 상수이기는 한데 너무 이상. 아니 전 일단은 써서 봤어요. 온라인으로 팔면 돈 더 벌 수 있지 않나? 인성성이라고 했나? 아 인성성이라기보다도 그냥 뭐랄까 걔네 특유 시스템 되게 이상해. 합리적이지 않아. 아 약간 옛날 방식 아니에요? 네. 자기네들은 합리적이라고 그러는데 남들이 보면 다 이상하다 그래. 아, 쟤네들 바꿀 힘이 없어서 그냥 할머니들 자기 합리화 하는 거 아니야? 아니면 이제 약간 좀 대체라시. 대체라. 안 살 거면 사지 마. 아니 사람들이 요즘 뭐 공무원 보고 뭐 관료주의니 어쩌니 저쩌니 그러는데 외국 나가서 살아봐야 돼요. 그러면 아. 한국 공무원 관료주의 소리 안 나와요. 시스템은 한국이 좋은 것 같아요. 문제는 그게 다 사람을 갈아 넣어서 만든 시스템이라는 거죠. 싸게 먹히는 시스템. 네, 진짜 다홍색으로 나온다. 고양이인데요 거의? 네. 이 색깔이에요. 이제. 완전 레드가 아니니까. 나비가 눈색. 거기에 빨간색 거 덮을 거죠.